아유,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 오랜만에 또 인터뷰를. 그러게, 우리 창원에서 2월 달에 뵌 것 같은데. 네, 연초에. 네, 2월 달에 창원 2차 전주전에서 한번 뵀어요. 네. 아, 똑같으시네요. 더 뭐 이렇게. 그 몇 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똑같아요. 제가 너무 늙으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AFC 챔피언스리그 네, 결승전 갔다 오셨는데 준우승 축하드립니다. 아시아 네. 이제 최고 탑2 클럽 그 최고 권위의 대회 결승전까지 올랐던 팀의 수장으로서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조금은 아쉬운 게 있어요. 아쉬운 게 이제 우승을 못해서 아쉽다기보다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그런 분위기 안에서 50%도 못 보여줬다는 게 좀 아쉬울 따름이에요. 사실 그 사우디에 가서 훈련을 하고 분석을 하면서 사실 내심적으로 아, 야 우리 스쿼드로 우승을 한다는 게 도둑놈 10분가? 아, 이런 생각도 약간 들었었는데 사실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와, 선수들이 좀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했던 거 50%도 못 보여줬어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준승보다는. 결승전 준비하실 때 전력차가 객관적으로 좀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더 크셨는지 아니면 내심 아, 또 할 것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더 크셨는지 솔직하게 처음에 첫 번째 들었던 게 아 승무에가 안 가는 게 좀 많이 관건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분명히 걔네 홈이고 관중들이 많이 올 텐데 걔네들은 조직적인 것보다 개인적으로 이제 압박을 막 시도를 하더라고요. 요 한 골만 벗기면 우리가 분명히 좋은 찬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 과연 잘 이 압박을 한꺼풀 잘 벗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승무가 있었으면 진우를 한 단계 더 밑에 내려서 광훈이하고 둘이 세웠을 텐데 승무가 없다 보니까 이제 팔라를 앞쪽에 세우고 진우를 한 단계 올리고 수빈을 넣었었는데 아마 이제 어린 선수고 그런 경험들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많이 긴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또 특히나 이제 시작하자마자 또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예, 그걸로 이제 한방 먼저 실점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긴장이 더 커졌던 것 같은데 감독님 딱 그걸 들어갔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저도 뭐 숨 고를 틈도 없이 뭐 시작했네 하고서 딱 봤는데 설마 했는데 그게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쉽지 않겠구나. 근데 이제 경기 흐름을 이제 봤죠. 그게 만약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떤 찬스를 계속 줬으면 야 오늘 대량 실점 안 하면 다행인데 라고 생각했을 텐데 다행히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회복을 하면서 진욱께 골대를 맞고 떨어지면서 상엽에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들어갔으면 정말 경기가 재밌었을 텐데 애들도 긴장감이 조금 더 이제 풀리면서 근데 이제 전반전에는 조금 우리가 그래도 위축된 가운데 그것 때문에 경기를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사실 이제 김기동 감독님 화면은 그 숙제, 그거를 어떻게든 해내는 그런 감독님이라고 지금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이게 사실 모든 감독의 숙제이기도 하잖아요. 항상 원하는 100% 전력이 다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비결이 뭔가요? 아 비결이라기보다 한 가지는 또 못했잖아요. 뭐 현무가 빠지고 나서는 정말 좀 저도 좀 약간 멘붕이 왔었어요. 필드 선수가 좀 부상이 있었을 때는 다른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자신이 있었는데 골키퍼 문제는 정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때 조금 제가 멘붕이 왔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초반에 인류가 나가면서 포드가 없어서 팔라시오스도 세워보고 동계 때 승모도 세워보고 민규도 세워보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많이 제가 했던 것들이 이제 시즌에 들어가면서 좀 더 활용의 폭을 넓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순간적으로 이 선수 써야 되겠다, 저 선수 써야 되겠다 한 게 아니라 동계훈련을 통해서 많은 포지션에 다른 선수들을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디어들이 떠올랐고 또 그 선수들도 또 당황하지 않고 자기 역할들을 잘 해줬던 것 같아요. 사실 올 시즌 리그에서만 보면 이제 파이널 B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과 집중의 결과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올 시즌 한번 좀 되돌아보신다면 어떤 생각이신가요? 우리가 올해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시즌 초반에도 이제 개막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어떤 목표를 팀이 정하고 제가 선수라고 목표를 정했을 때는 일단 6위 안에는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단기전에는 우리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스쿼드 가지고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리그는 6위 안에 FA컵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도 ACL을 5년 만에 나갔기 때문에 조별 예선 통과는 한번은 노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이제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순항이 저는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FA컵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한 대회는 버렸지만 두 대회에서는 아 우리가 그래도 16강을 이기고 났을 때는 저는 목표가 달라졌다고 봐요. 그때 이제 어떤 선택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ACL에 좀 더 목표를 두었던 것 같아요. 올 초에 이제 전지훈련 때 만났잖아요. 인터뷰를 네. 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수들한테 영상 편지를 한번 남겨주시면서 네, 뭐 이 경기에서 이기든 지든 네. 너희들 얼굴에 웃음이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감동이었거든요. 그 올 시즌 선수들이 그 감독님의 당부 사항을 잘 지킨 것 같은가요? 오 충분히 저는 한 시즌을 돌아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선수들 때문에 제가 버티고 한 시즌을 지낸 것 같아요. 정말.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많은 변수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이현승하고 창내가 가고 나서 좀 팀이 많이 흔들렸었고 또 안정기를 가다가 민규가 팀을 떠나고 나서도 저도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선수들도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베테랑들이 정말 팀을 하나로 또 이렇게 똘똘 뭉쳐서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따라준 거에 대해서 정말 지금도 생각해보면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상엽이가 골 넣고서 인터뷰할 때 요즘 성적이 안 좋아서 감독님이 잘 웃지도 않으시고 표정이 어두운데 앞으로 제가 골 많이 넣어서 웃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는 그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감독님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았는데 제가 돌아와서 좀 많이 웃게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선수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한테도 어렸을 때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이제 선수로 마지막 훈련을 했었는데 너무 표정이 밝은 거예요. 시즌 중간에는 사실 이거보다는 뭐 밝을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었지만 항상 너희들이 앞으로 선수 생활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기분으로 이런 마음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마무리를 하고 왔는데 그래도 만족을 합니다. 그 얼마 전에 K리그2는 시즌 일찍 끝나갖고 이제 그 시상식까지 했는데 감독상을 이제 김천의 김태형 감독님이 받으셨어요. 근데 시상식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펩 가르디올라 감독님한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축구적으로 전술적으로 굉장히 영감을 많이 주셨대요. 예, 그분한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펩태환이시기도 하고 좀 머리 때문에 비슷해서 그렇지 않나요? 뭐, 그런 것도 있고 혹시 감독님은 뭔가 이제 영감을 좀 많이 받고 영향을 좀 받으신 그 감독 해외 축구나 아니면 또 다른 뭐 감독이 계신가요? 저는 뭐 지금 해외 축구에서 뭐 영감을 받고 이런 거는 지금 사실 뭐 없었고요. 사실 제가 선수 때부터 항상 말씀드린 많은 지도자들 분들을 제가 겪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첫 번째는 저한테는 정말 선수로서 성장을 하고 딘돌이 되었던 리품시 감독한테 저는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 당시에 다 아시다시피 피지컬 좋은 선수들을 우선시했는데 저를 기용을 해주고 중용을 해서 제가 많은 것들을 느꼈고 거기에서 제가 눈을 축구에 대한 눈을 떴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선수 생활을 하면서 12명의 감독님들을 제가 겪었는데 그 안에서 저는 모든 것들이 다 있었다고 봐요. 감독님들의 하고자 하는 축구 철학과 특징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메모를 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축구 철학과 합을 맞춰서 좋은 것들로 이렇게 순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계속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감독이 되면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 37라운드 경기 때 김준호 선수가 무려 프로에 데뷔를 했습니다. 네, 당시 이제 경기 끝나고 오히려 기회를 안 주면 오히려 역차별을 하는 것 같다라는 또 말씀을 하셔갖고 화제가 됐었는데 경기 중에 이제 김준호 선수가 헤딩슛 딱 했을 때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뭐 벤치에서 움찔하셨나요?
아니요, 목볼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서, 아, 이마에 맞춰야지, 어디 맞추는 거야. 아, 그게 뭐 그런 느낌을 했었는데, 사실, 아, 많은 고민들을 했었어요. 왜냐면 어린 선수를 제가 많이 데뷔를 시켰고, 올해도. 어린 선수를 기용을 했었는데, 거의 마지막 차선으로 지금 데뷔를 시켰는데,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이제 시선이 사실은 부담스러운 게 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에 데뷔를 안 시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회를, 역차별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기회를 줬었는데, 제 감독 데뷔전보다 더 긴장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선수 때 데뷔전 때보다 더 긴장이 됐던 것 같아요. 더 긴장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제 니포미치 감독님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같이, 뭐 그 당시든 그 이후에 다른 감독님이 이제 그 오셨을 때, 어쨌든 부천에서 경기를 같이 뛰었던 뭐 동료들이 지금 뭐 올 시즌에도 K리그에 있었고, 감독님으로 뭐 남길 감독님도 그렇고 뭐 조성환 감독님도 그렇고, 네, 그리고 뭐 그 전에 K리그에 계셨던 윤정환 감독님도 그렇고, 이임생 감독, 네, 이임생 감독님, 그리고 뭐 이훈련 감독님도 감독님 네. 하셨고, 부천 출신 선수들이 현재 뭐 이제 지도자가 되셔서 감독으로서의 그런 계속 발전을 이루고 있는 뭔가 또 뭐 이유가 딱히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뭐 니포미치 감독을 떠올리면, 야, 정말 그때 축구가 지금의 축구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거든요. 사실 조금의 변화는 있었겠지만 그때의 축구가 획기적인 축구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지금에서 자기 나름대로 감독들의 나름대로 조금 더 이렇게 더 넣어서 만들면 더 좋은 축구가 나오니까 아마 그런 감독님들이 지금 다 좋은 역할들을 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알겠습니다. 그럼 또 자연스럽게 또 감독님의 선수 시절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감독님 사실 선수 때 제가 처음 뵌 게 포항에서 이제 유공, 당시 유공으로 오셨을 때 그때 이제 게임에 뛰시면서 그걸 봤거든요. 근데 그 전 얘기는 잘 몰라요. 그래서 포항, 이 지금 맡고 계신 포항에 데뷔하셨던 그 시절 이야기 한번 잠깐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제 91년도죠. 90년도에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 특기자가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좀 다른 주장한테, 동료한테 주고 포항에서 테스트를 한번 보자고 하는데 갈래? 그래서 제 친구하고 둘이 포항에 내려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연습생 신분으로 이제 포항에 와서 2년 반 동안 2군에 있었죠. 2군에서 이제 기회도 못 잡고 있다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또 감원이 되면서 박성화 감독님이 유공에 계셨었고 이제 허정무 감독님이 계셨었는데 서로가 이제 친분이 있으시니까 이 선수가 괜찮으니까 한번 봐라라고 이제 추천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공에 갔는데 딱 한 경기 뛰고 나서 다쳤어요. 연습 경기를 딱 한 경기 뛰고 나서 일요일 날 쉬는 날인데 뭐 미니 경기를 뛰는데 지금 인천의 조성환 감독님이 태클을 심하게 저한테 하면서 제가 다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여기서 힘든 거 아닌가 했는데 그 한 경기 보시고 박성환 감독님이 저를 선택을 해주신 거예요. 너무 고맙게도. 성환이 형 그때 기억하겠지. 그때부터 이제 성환이 형하고 친하게 지냈고 성환이 형이 저를 많이 챙겨줬던 것 같아요. 그 인연은 좀 몰랐네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니포미치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뭐 일명 니포 축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또 하셨는데 뭐 사실 저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축구에 완전 빠졌고 근데 그때는 사실 뭐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전술, 전략 이런 거 잘 모를 때거든요. 네. 뭐 지금도 잘 모르지만 네, 그 당시 축구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초반에 얘기했듯이 그때 축구는 다 게임마크였단 말이에요. 게임마크. 그래서 따라다니고 계속 뭐 감독님 말씀에 너 제 화장실까지 따라가. 물 먹으면 같이 물 먹고 있어.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니포 감독이 오시면서 수비도 이제 지역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네가 잘못했잖아, 내가 잘못했잖아. 이제 미루가 되는 거잖아요.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닌데 저는 안 해본 걸 서로 선수들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선수들끼리도 불화가 있고 그게 성적으로 나오면 괜찮은데 성적으로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되겠어. 이건 안 된다, 한국 축구에. 라는 이게 사람들의 어떤 변화 앞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축구 자체도. 코치님도 수석 코치도 그렇고 코치들도 그거에 대해서
불안함을 가지고 있고 안 된다고 다 얘기할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리포 감독님께서는 이제 변화를 계속적으로 추구를 하신 거죠. 근데 축구 자체가 공간에 때려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발밑에 주라고 그랬어요. 공간에 주지 마라. 다 발밑에 일단 줘라. 그래서 짧은 패스 15m, 10m 패스가 많았죠. 롱볼보다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그런 수비에서 연결고리 역할들을 저한테 맡기면서 제가 중용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킥과 하늘로 다니면 저 같은 경우는 하늘로 보다가 경기가 끝날 텐데 발로 오니까 이제 발에서 제가 공격의 시발점이 되다 보니까 감독님이 저를 중용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 축구 아기자기하고 예,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다 아쉬웠던 게 감독님이 항상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너희들은 연습 경기를 그렇게 잘하는데 왜 본 경기 가면 이렇게 못하냐 라고 항상 아쉬워했었어요. 그러니까 연습 경기에서 100%를 보여주는데 시합만 들어가면 60%밖에 안 나오니 그게 나는 아이러니하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미팅 시간에 이제 감독님이 주제로 이제 미팅을 해요. 어저께 경기에 대해서 다시 리뷰를 하는데 그 당시에 한국 선수는 뭐 물어보면 아무 여도 없고 질문이냐고 그러면 눈피하고 막 이럴 때 다 그렇잖아요. 근데 러시아의 보이스라는 중앙 수비수가 있는데 감독님하고 싸우는 거야. 미팅 시간에. 러시아 말로. 러시아 말로. 막 얼굴이 막 빨개질 정도로 둘이가. 그게 이제 그냥 대화도 막 심하잖아요. 10%.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한테도 그런 것들을 원하는데 그런 문화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진짜 시합과 연습이 좀 달랐지 않았나. 그래서 저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항상 어떤 경기를 준비하고 내가 조금 이 선수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들면 항상 고참들을 불러서 미팅을 해요. 세 명, 뭐 광훈이, 진호, 상혁이 불러서 하든 진호를 불러서 하든 어떻겠어? 괜찮겠어? 어떤 것 같아? 물어보고 변화를 주고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 요점들을 맞춰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그 지금도 제가 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네. 당시 축구가 정말 아기자기고 재밌었는데 좀 수비형 미드필더, 좀 수비 쪽으로 그래도 맞습니다. 예, 미드필더에 계셨잖아요. 또 비슷한 체격 그리고 또 비슷한 그런 스타일의 뭐 윤정환이라든지 뭐 조셉 뭐 이런 선수들 뭐 신나는 공격 축구할 때 나는 수비만 하고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아니요. 저는 이제 경기 뛰는 자체가 즐거웠고 감독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고요. 뭐 내가 항상 그랬거든. 정환이한테도 그렇고 수비적인 거는 내가 아니까 내가 뺏어서 정환이나 조셉한테 주면 공격으로 나가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내가 공격의 시발점이라는 항상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도 항상 팀의 살림꾼이다. 팀의 그 어머니, 엄마 같은 굳은 일을 하는 엄마 같은 사람이다라고 항상 선수들한테 얘기해줬던 게 아마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환이가 항상 인터뷰에서 그랬거든. 정환이 나한테 고마워해야 된다고. 개수비를 내가 다 해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2003년에 이제 2002 시즌 끝나고 다시 친정팀인 포항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때 나이가 32세였어요. 네. 만으로. 그렇지만 이제 해가 갈수록 활동량은 뭐 더 늘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2005년과 2007년에는 뭐 무려 한 36경기 이렇게 뛰고 2007년에는 특히 우승도 하시고 베스트 11 미드필더상도 받으시고 뭐 회춘했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비결이 뭔가요? 비결이요? 지금도 이제 진호도 광원이도 나이를 얘기를 하자면 자기가 관리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집안의 일, 운동장에서의 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좀 더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동에 올인을 했던 거죠. 집안일은 거의 이렇게 보지도 못했으니까 애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이런 것들은 다 집사람한테 맡기고 저는 오직 휴식, 축구, 휴식, 축구. 그러니까 집에 가면 제가 낮잠을 자게 되면 준호가 이제 어렸을 때니까 제 방 근처도 못 왔어요. 아빠 깬다고. 집사람이 못 가게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더 축구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던 거죠. 그래서 좀 가족이 저한테 많이 좀 희생한 거에 대해서 지금도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생각해보면 좀 오랫동안 축구를 했었던 부분이 자제, 하고 싶은 어떤 그 유혹 이런 것들이 사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제하고 했던 것들이 또 농단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김준호 선수의 프로 데뷔에 거의 한 공의 한 90%는 이제 사모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번 뭐 제가 감독되고서 경기를 거의 안 보거든요. 저 선수 은퇴할 때 같이 은퇴했거든요. 집사람이. 근데 이번 준호 경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고. 와. 질투가 나더라고요. 조금 제가 또 좀 질문 드리고 싶은 장면을 네. 좀 갖고 왔어요. 진짜 왜 그랬었을까 궁금해서. 이야 진짜 질문이 예리하시네.